레이저 프린터예요. 와, 이제 내장.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로 지금부터 출력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레이저 프린터 사달라고 해요. 저는 우리 아들 중3 때 가장 중요하게 잘한 일이 레이저 프린터 사는 거예요. 뭐 문제지갑 한 권이에요, 한 권. 그걸 언제 잉크젯으로 언제 뽑아? 저희가 그래서 애들은 스스로 공부했어요. 학원 갈 필요도 없잖아요. 해답 앞에서 다 나오면 되고, 그래서 타이머로 시간 재서 이렇게 하시고. 여러분 방학 며칠이야? 1월 17일? 1월 7일이요. 1월 7일? 아직 멀었네? 13일에다가 7일 남았네, 20일 남았네? 그러면 학교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다 보겠네? 그쵸?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출력해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비디오 보여주시면 그때 수건을 빼서 문제 체크하겠네. 그죠? 네. 지금 하루하루 호송 세월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월입니다. 네, 고등학교에서 15년 근무를 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